안녕하세요. 방구석 미나의 유경미입니다. 오늘은 미나를 그리기 전에 한지에 밑작업을 하는 아교반수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교반수는 가장 기초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까다롭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요. 미나를 처음 하실 때 아교반수를 하면서 망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림을 처음 배울 때 아교반수를 잘 못해서 그림을 그리다가 멘붕에 빠진 경험이 있는데요. 분명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했지만 그림을 그리다 보니 색이 밀리고 채색이 안 되어서 그림을 굉장히 어렵게 마무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아교반수를 할 때에는 비율을 잘 맞추어서 해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교반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만의 노하우가 생겨야 합니다. 한지마다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이합지라도 만들어지는 곳에 따라서 두께와 질감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종이를 처음 쓸 때 반드시 아교반수 테스트를 해보시고 반수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수를 다 해놓았는데 망치게 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순지 이합지와 장지 이합지에 아교를 반수해보면서 같이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순지 이합지와 장지 이합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순지 이합지부터 아교반수를 테스트해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한지는 날씨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오늘은 비는 오지 않지만 굉장히 습한 날씨예요. 근데 이렇게 습한 날씨에는 종이에 습기가 잔뜩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아교의 비율을 조금 더 진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아교액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게 요게 반짝반짝한 게 백반이에요. 그리고 이 물, 이 세 가지를 비율에 맞춰서 잘 섞은 것을 아교 반수액이라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아교액의 비율을 조금 더 높게 해서 반수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아교를 한 30ml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물을 70을 넣어서 여기에 이제 100을 맞춘 상태에서 백반 한 숟가락을 넣고 반수액을 만드는데요. 오늘은 아교를 조금 더 농도를 진하게 해서 아교를 40을 넣고 물을 60을 넣어서 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약병의 뚜껑을 열어서 아교액을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40까지 액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아교액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물을 담아 놨거든요. 물을 그 안에 60이 되니까 이제 100 될 때까지 물을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백반을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넣어 줄 거예요. 펴주고 나서 잘 섞일 수 있게 흔들어 주세요.
여기 안에 백반 알갱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잘 섞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아직까지 알갱이가 있거든요. 이 알갱이가 잘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악염 반수를 하면 그림에 점점점점 같은 그런 게 생겨요. 나중에 이제 이 알갱이 부분만 색감이 잘 스며들지 않으면서 채색을 했을 때 점들이 이렇게 하얀 점들이 눈에 보여서 되게 예쁘지 않게 채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백반을 잘 녹여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럴 때는 악요 이 농도를 조금 더 연하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악요 40에 물을 60을 했다면 겨울에 건조할 때는 악요 30에 물70 정도로 해서 그 정도 농도로 사용하시면 돼요. 백반은 비슷하게 넣으시면 되고요. 명반이 알갱이가 없어질 정도로 아주 잘 녹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악요반수액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악요반수액이 준비가 되면 오늘 테스트할 종이를 작게 잘라서 조각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모포나 신문지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목한 접시와 백붓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 접시에 반수액을 담아 볼 건데요. 이렇게 담으셔서 붓이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흠뻑 적셔 주세요. 그리고 여기 종이에다가 붓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위에서부터 한 번씩 쓱 지나가면 돼요. 그리고 또 흠뻑 적시고 살짝 겹쳐주게 해서 쓱 지나가세요. 밑에도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종이가 하얗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악요 반수액이 잘 스며들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흠뻑 젖어 들어갈 수 있도록 붓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흠뻑 적시다 보면은 악요 그 액이 고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는 이렇게 부분이 있어요. 물방울 같이. 이렇게 악요 액이 고여 있게 되면은 나중에 말랐을 때그 고인 부분으로 악요층이 생겨서 채색할 때 얼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악요층만 하얗게 들뜨게 채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요가 고인 부분이 없이 잘 나중에 펴주셔야 돼요. 편편하게 펴주시면 돼요. 한지가 충분히 악요액을 머금을 수 있게 해주시되 중간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고여 있는 부분을 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완전히 건조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 모포 위에서 건조를 시켜 주셔도 되지만, 저는 장지 이압지를 한번더 반수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옆에 그 신문지 위에 따고 옮겨가지고 건조를 시켜 줄게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옮겨 주시고요.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완벽하게 건조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지 이압지를 악여 반수를 해줄 건데요.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반수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 장지 이압지가 아까 순지 이압지보다 훨씬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악여 반수액을 농도를 똑같이 했을 경우에는 바르는 횟수를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돼요. 한번 바르고 건조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바르고 건조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눈으로 확인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반수를 할 때 종이의 앞면과 뒷면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좀 더 매끄럽고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요. 표면이 고른 부분이 앞면이고요. 좀 표면이 거칠고 이렇게 거친 부분이 뒷면이에요. 그래서 악여 반수를 할 때 종이의 앞면으로 먼저 반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악여 반수를 해보겠습니다. 반지가 흠뻑 반수액을 머금을 수 있도록 천천히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중간중간에 희끗희끗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붓이 지나가면서 흠뻑 머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이 고이지 않게 잘 펴발라주고요. 1차 반수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건조가 될 때까지 완벽하게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1차로 반수한 종이가 다 말랐습니다. 이게 보니까 반수하기 전보다 종이가 좀 더 뻣뻣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순지 이압지는 종이가 얇기 때문에 1차만 해도 반수가 충분한 것 같아요. 장지 이압지는 악여 반수를 한 번 더 해줄 건데요. 아까 전에 앞면에 해줬으니까 이번에는 뒷면으로 뒤집어서 반수를 해주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반수를 해주시면 돼요. 붓에 반수액을 흠뻑 적셔서 이미 한번 반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수 효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코팅이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반수액을 바를 때 젖어 들어가는 느낌이 조금 덜 나잖아요. 요것도 이렇게 요번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반수를 여러 번 하실 때는 앞에 한번 하고 바짝 말리고 뒤에 한번 하고 바짝 말리고 다시 만약에 세 번까지 반수를 하시게 되면 다시 돌려서 앞에 한 번 더 반수를 해서 말리면 돼요. 어떤 분들은 반수액을 연하게 해서 10번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어떤 규칙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종이의 특성에 따라서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고 그 감을 익히시면 됩니다. 장지 이압지가 마를 동안에 여기 순지 이압지에 간단하게 채색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나뭇잎으로 그려서 한번 색감이 잘 스며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전에 쓰고 남은 물감이 있어서 그냥 이 물감 그대로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물감을 채색을 할 때 내가 잘 컨트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반수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번져서 채색하기가 힘들다 하면은 작품을 만약에 하던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일단 채색하던 걸 마무리를 하고 바짝 말리고 악여 반수를 한 번 더 해주셔도 돼요. 테스트를 미리 이렇게 해본 다음에 작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경우는 생기진 않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악여 반수를 한 번 더 하셔도 된다는 거. 자,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감이 많이 번지지 않고 악여 반수가 잘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해보시면 그냥 반수 내고 나서 말라있는 그 종이만 봐도 아,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그런 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악여 반수가 잘 되면은 종이가 조금 뻣뻣해지면서 또 너무 번떡거리지는 않는 정도에 그 정도가 되면 악여 반수가 잘 된 거예요. 위에가 반짝반짝 광이 나면은 악여 반수가 너무 많이 돼서 흡수가 안 되고 다 물감을 밀어내서 위에 몽글몽글 맺히면서 채색하기가 힘들어져요. 채색했던 부분이 다 말랐습니다. 자, 종이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보시면 뒷부분에 물감이 스며 나온 흔적이 없잖아요. 악여 반수가 아주 잘 된 상태면 이렇게 스며 나오지 않고 물감이 잘 흡수가 되게 이런 상태가 돼요. 번짐도 많이 없고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바림을 한번 넣어 볼게요. 바림하기도 아주 편하고요. 잘 됐습니다. 악여 반수가. 네, 악여 반수가 잘 되었지만 채색을 너무 두껍게 여러 번 올리게 되면 또 나중에 물감이 색감이 먹지를 않고 겉돌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색감을 너무 많이 올렸구나. 왜냐면 물감에도 악여를 섞어서 하고 또 악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채색 기법을 조금 바꾸거나 아니면 악여 반수를 조금 더 약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바림까지 다 되었습니다. 장지 이앞지도 반수해 놓은 게 다 말랐어요. 두 번째 반수할 때는 첫 번째 반수할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마르거든요. 여기다가 조금 다른 모양의 나뭇잎으로 채색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감은 그냥 아까 있던 색감 그대로, 어차피 테스트니까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악여 반수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일자 채색한 부분이 완전히 다 건조가 되면 발임을 하시면 됩니다. 발임까지 한번 넣어 볼게요. 요거는 아까랑 좀 다르게 가운데 부분을 진하게 발임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잎 다 채색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악교반수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한번 해보면 두세 번 해보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작해보세요. 자, 여러분께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